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손님 한 분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약되냐고 구독자시라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네요. 미리 예약을 해주셨어요. 두 분 오신다니까 감성돔 한 마리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상당히 살이 찝니다. 무게를 따라 보니까 1kg 조금 안 되네요. 한 900g 정도 나가는데 가격은 8만원짜리로 해가지고 해드릴 겁니다. 사람 마음이 마음인지라 또 구독자분이 오신다고 전화가 하니까 또 괜히 또 한 마리 또 서비스 넣어드리고 싶어서 한 마리 서비스 넣어드립니다. 비싸고 좋은 거는 못 넣어드려도 뭐 작은 거 한 마리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성돔을 키로당 10만원 받고 있지만 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마리라도 하루에 10마리 팔거 20마리 30마리 팔면 제가 마진을 조금 줄여도 가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금 흘러가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무 때일은 뭐 예상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갈 거는 확실해요. 지금 제가 뭐 감성돔 요거 원래 정가로 받으면 900g이니까 9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한 마리 또 넣어서 이렇게 8만원 받으면 사실 제가 정상적인 메뉴판에 적어 놓은 가격보다는 아주 싼 가격이잖아요. 뭐 구독자 찾아오면 좀 싸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느네. 그게 아니고 뭐 원래 정가대로 받는 데서 구독자분들 오시면 제가 한 마리 더 서비스 해드리는 거지 일반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요렇게 점점 이렇게 저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점점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고맙긴 한데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처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들려주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들어가서 안쪽 깨끗한 도마로 들어가서 손질해 보겠습니다. 쓸데없이 사운드 좀 넣지 말고 가라. 어떻게 쓰란 말이고 이 영상을 너희끼리 잡담하는 거라. 적당히 하고 끊을 줄 알았더만 계속 씹어리고 있네. 아 참네. 야 씨 그럼 구독자 바로 떨어지지. 고기가 막 하얘, 막 살이 끝내준다. 저는 지금 감성돔 10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입하는 가격, 그 다음에 뭐 인건비, 가게의 유지를 위해서 뭐 만약에 하루에 감성돔이 몇 마리 팔리면 얼마가 남는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 잘 돼가지고 하루에 10마리 팔 거 뭐 20마리 팔면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앞서 나가는지 몰라도 구독자가 한 지금보다 뭐 몇 배로 늘고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늦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구독자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집 손님으로 이제 이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맞물려서 일부러 찾아오라는 뜻은 아니고, 찾아오라는 뜻이고 찾아오지 말라는 뜻이고. 누가 봐도 찾아오라는 뜻이지. 그렇지. 끝까지. 역시 돌돔은 돌돔이다. 자라도 자, 요렇게 해서 감성돔하고 돌돔 2인분 준비를 해놨습니다. 도착하시기 제 생각에는 한 1-20분 안에 도착하실 것 같은데 잠깐 냉장고에 넣어두고 해물안주 잡으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고기가 맛있겠다. 와 끝장난다. 이렇게 해물안주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예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1시 45분 도착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오셨네. 이제 회는 준비해놨으니까 요 안주 빨리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자, 요렇게 해서 빨리 물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주우니까 손이 빵 어렵다. 한 손에 칼 자루. 밖에서. 응? 브레이기 나오는 데인가, 누구? 브레이기. 브레이기. 나가 좀 낚아 모시겠네. 낚아 볼 데가 없다, 지금. 브레이기 아무도 안 물어, 올해는. 중독이 나지 한박 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낫다거든. 이쪽에 안 가는 거야. 한박군 이쪽에 산다 이쪽으로 내만 쪽으로.
근데 니는 집에 가서 좀 놀든지. 아니 매운탕이 튀김탕이 가는 거 같아. 칼이 안 드노. 지금 뭐 하나 좀 그거 하나 잡고 그러노. 칼이 안 드는 게 아니고 난 손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 자, 오늘. 매운탕 2인분. 매운탕 2인분 고기 잡아올게. 우렁지라이. 고기 드리지. 자, 매운탕 2인분. 요렇게. 요렇게 드립니다. 이 물을 안 틀어놓고 하면, 이 물을 안 틀어놓고 하면 점액질이 점점 쌓이니까 계속 미끄러워요. 물을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불편해서 안 되겠다. 물 소리가 좀, 오디오 소리가 너무 좀 크게 나서 물을 한번 잠가보고 할까 했더만 좀 고기가 지저분해지고 작업하는데도 좀 영향이 있어서 물을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매운탕 2인분 넣어드리고 또 다음 손님 고기 잡아보겠습니다. 아, 춥습니다. 일단 좀 들어가겠습니다. 물에 이어들게. 아, 물에 이어들게. 아이고, 이분들도 유튜브 보시고 오셨네. 물에 이어들게. 참동을 해서 물에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꼭 한두 명, 두세 명씩은 계시니까, 아, 유튜브 이 파급력이 엄청나네요. 이제 구독자 뭐 3천 명도 안 됐는데, 아,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이 된다, 부담이 돼. 반양이면 그, 천태종 총본산 군사가 있는 곳이다, 아닙니까? 반양 그 소래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한번 봐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산줄기 안에, 계곡 안에 쭉 올라가 있는 거 봐봤다, 옛날에. 한,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짜잔.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구독자 3,000명 돌파했네. 그래서 오늘은 자연산 북발입니다. 자바리와 더불어서 현존하는 최고의 횟감 생선. 자연산 북발이. 요게 북발이에요. 자연산 북발이. 요거를 오늘 3,000명 돌파, 기념 파티에 먹으려고 했으나, 너무 비싸서 못 먹겠네. 요거는 수족관에 살려두고, 참돔 먹어야죠, 뭐. 자, 참돔을 손질해서 참돔으로 요리를 해 먹겠습니다. 자, 이거는 볼락입니다, 볼락. 볼락 중에서는 좀 씨알이 크죠? 보니까 알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볼락. 네, 씨알이 굵습니다. 요거는 어머니 저녁 식사 지금 뭐 해드릴까 하다가 볼락 두 마리 간단하게 좀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끓여가지고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춥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겨울에 이렇게 추웠나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춥네요. 자, 요 두 마리는 어머니 먼저 이 자작자작 끓여서 식사를 먼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돔회 한 마리 하고 소라회, 이거 오늘 해녀배에서 들어온 소라입니다. 해삼, 이렇게 해삼물회 하고 이렇게 간단해서 먹을게요. 내일은 원래 월요일 정기 휴일인데 12월 31일 마지막 또 해넘이 보러 가시는 분들, 또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오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휴일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모시고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보셨습니까? 바늘, 또 바늘 나왔다. 자, 이렇게 이 자연산 고기 낚시로 다 낚는데 이렇게 낚시가 입에 정확하게 딱 걸리지 않고 창시란다 창자 안으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보면 이제 가만히 서서 유영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가만히 서서 유영을 하거든요. 안정적인 놈들은. 근데 조금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든지 바닥에 깔아 앉아서 뭐 기대에 앉아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놈들을 먼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 놈은 뭐 죽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두면 그냥 죽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팔아야죠. 안 그러면 먹든지. 근데 먹으면 그것도 손실이다 이거. 팔아야 돈이 되죠. 예. 낚시 바늘. 자, 이렇게 손질해서 나중에 영업을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아, 맞다. 그 유튜브 보고 오신 손님이 오늘 낮에 와서 드시고 가셨는데 그 매치순 술 한 병을 선물이라고 주시고 가더라고요. 그거하고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목이 좀 괜찮나? 어? 낫나? 기침이 좀 쓰란다고 찬바람 쐬고 대지 마세요. 3,000명 축하 파티 영상 찍으려고. 먹었는데. 있어 봐라. 그 구독자가 다 우리 미 살리게 돼 있다. 맞지, 여러분? 미 살리기지. 엊그제는 마스카와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썰어서 간단히 먹겠습니다.
화력 발전기? 화력. 화력? 파도. 조수 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그 화력 발전소. 우리 그 제주도 가면, 어? 저 바다 멀리 시커먼 이 네모난 상자 같은 게 떠져 있어. 어? 아주 크던, 큰 거. 그게 화력 발전기다, 이거. 시커먼 해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저 멀리 이렇게 저 네모난 상자 같은 게 하나 떠 있는 게 있거든. 그게 화력 발전소다, 이거. 그게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고? 제주도에서? 어디 있는 게? 어? 그 장비가 엄청나게 비쌀 건데. 자, 요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일단 냉장고에 좀 보관 좀 해놓겠습니다. 아직 영업을 안 마쳤거든요. 아니, 나는 저기 혹시라도 손님이 있을긴가 싶어서 조금 이따가 먹을까 그랬더만 날이 어두워지고 날씨가 더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바깥을 댕기는 사람이 없네. 안타깝다. 우리 집에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장사 세가 1위 겁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라. 근데 나는 세는 거 아니다, 이거. 그럼 세는 기가. 그럼 그것도 가면 손님이 들어가야 그럼 영업이 되지. 우리 집에만 손님 들어오면 그 집은 뭐 굶어 죽으란 말이가. 제주도에 화력발전소가 나 어디서 봤더라? 저 차기도 앞에 그쪽 어디 해상인가? 그 떠있는 거 나 봤다. 차기도 쪽은 맞을 거야. 차기도, 그 비양도 그쪽 해안, 신창 해안도로 있는 그쪽 있지? 그 어디서 나 본 거 같은데? 화력발전소 시커먼 거 맞을 거야. 애월 쪽 지나서 또 손님이 오셨네. 모두 몇 대? 다섯 분이 오셔서 제가 양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아, 빨리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농어 한 마리, 도마 마리, 두 마리나 들어갔는데 양만치. 양아? 어, 재수하고. 문 닫아. 이분들은 감성동 1kg 주문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연산 고기는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1kg 이렇게 되는 사이즈가 없어요. 물론 1kg 되는 사이즈도 있죠. 한 900g 나가는데 요 돌돔 작은 거 한 200g 넘어 되는 거 한 마리 넣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네. 만들어 드릴게요. 자, 참돔하고 돌돔 완성됐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자, 앉자. 자, 오늘도 이제 저녁밥 먹는데 영업 마치고 오늘 또 유튜브 보고 오신 손님께서 이 연말 선물이라고 술을 한 병 주고 가셨네. 오늘 이걸로 구독자 3,000명 돌파 파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날 파티야. 맨날 파티 해야지 뭐. 구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거는 참돔회. 보시면 참돔회하고 묵은지 보이시죠? 요거는 감성돔 뼈로 끓인 감성돔 지리탕. 그리고 요거는 가리비. 요거는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요거는 셀프 초밥. 셀프 초밥.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셀프초밥은 저희가 기본 안주로 나갈 때 안 나가고 요청을 하시면 드리는데 공깃밥 한 그릇당 이렇게 1,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먹어보자. 아, 많이 고생했다. 한잔 해라. 또 술 먹냐? 네, 지순 요거 병도 좀 와, 500ml짜리다. 큰 거다. 이거 좀 비싸겠다. 색깔 좋아. 냄새인데. 색깔 좋다는 건 뭔 냄새야 뭐야? 매 냄새. 참고로 우리 집에는 소주하고 맥주밖에 없잖아. 수고했어. 그건 뭐고? 콜라입니다. 아, 아니 진짜 좀 심하다. 하나 하나도 없어서. 얘네가 개매 냄새 맞잖아. 나눠 먹을래? 그래? 응. 나눠 먹으려고 했지. 구독자 계속 찍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큰데? 대신 맛이 확 나네. 16도다 16도 약하지 않네. 나는 고기를 먹겠다. 16도면 소주랑 똑같네. 응. 좋은데가 16.9도잖아 보증거 해보고 쫙쫙 잡아 이었다가 보마 가렸다 꿈나라로. 진짜 계속 이렇게 3,000명, 4,000명 이렇게 구독자 늘 때마다 먹방하면 구독자들 진짜 놀겠는데. 이게 맛있지? 제가 지금 감성동, 참돔을 먹고 있지만 요즘은 해가 참돔보다는 확실히 감성동이 더 맛있습니다. 참돔도 맛은 있는데 감성돔이 더 맛있어요. 그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진리입니다.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고요. 살에 이렇게 달력이나 이렇게 쫀쫀한 맛의 딸기 자체가 달라요. 훨씬 맛있다 감성돔. 그런데 2만원밖에 안 비싸다 이거. 감성돔 먹어야지. 갈비. 응? 갈비. 갈비? 응, 갈비. 그거 좀 못 먹지 않아? 아우, 와사비가 확 쏘네. 가리비. 가리비 구리부도 있다. 원 플러스 원이다. 이것도 먹어도 됩니다. 꿀맛이다. 뭐네. 구리니까. 라임 쩔지 않나? 꿀맛이다 해야 되는데, 꿀맛이다 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딱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웃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지금 막 웃고 있다 키키키키 하면서 하나 가리지 그것도 너무 몰라 고기랑 파김치 목살 한번 먹어보자 소라회하고 막 해산물이하고 이것저것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솔직히 손님한테 해드리는 거는 제가 장사니까 하는데 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식으로 회만 하나 썰었습니다 아,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는데 진짜 오늘 죽을 것 같아. 뭐 영상 시간은 좀 끌어야 되고 할 말은 없는데 어쩌지? 오늘 그 구독자분들 지금 앉은 이 방에 두 분 오셨고 또 반대쪽 큰 방에 여덟 분 오셨는데 여덟 분은 물에 여덟 개 그리고 두 분은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8만원짜리 감성돔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마 뒤에 영상 나오겠죠 아 진짜 두 팀 다 너무 잘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신다고 이 방에 앉은 손님은 요 술도 한 병 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또 저쪽에 단양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2월달에 또 온다고 2월달에 꼭 들리겠다고 또 말씀하고 가시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굴 먹어도 돼 나 굴 싫으니까 먹는데 해봐 국물 맛을 표현을 해주자 진짜 야 국물 진짜 진하다 국물 진짜 진하네 아빠 구독 다 30명인데 뭐 먹나? 국물이나 이런 거 마음? 여기는 셀레브레이터라고 말지만 오늘 박수를 끄시라 하나씩 주는 거 아니겠나 뭐 아빠 등 마사지 이런 거 없나? 할게 응? 형이 준다 마사지는 저주파 치료기에서요 형이 준댔다 감사합니다 보디프렌드 넣어가지고 무중력으로 떠있어야 돼 난 많이 바란다 그런 것도 있나? 주성은 천천히 하는 거 아이가? 나 그것이 흉내겠나? 이게 알고 주성하다 보면 아빠 언제 말할 수 있대? 네 뭐? 뭐야? 하죠! 게임하고 와 게임하고 있다 난 내 시계 잤거든 왜 저 하는 거 안 자려고 막 그만할 것 같아서 3시 반에 잘라 했단 말이야 1시간 뽑았는데 잠이 너무 와서 맨날 저녁에 들고 영상 만들 시간이 없어서 업로드 할 게 몇 개 없는데 오늘 내일 올리자 있고 하루에 두 개씩 올리려고 왔나 아침 저녁으로 뭐 유튜브 한 달만 하고 맞입니까? 뭐 두 개씩 올려달라 하노 한 개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뭐 원하시면 뭐 올려야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컨텐츠가 제가 실제 장사하는 거다 보니까 뭐 북발이도 보여드리고 방어도 보여드리고 막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맨날 파는 게 참돔 감성돔 왜 지금 그 철이니까 참돔 감성돔 뭐 해덮밥 물에 뭐 이것밖에 없잖아 그럼 계속 그것만 보내면 식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 시청자분들 의견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한번 좀 달아줘보세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지는 못해도 읽어보고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최대한 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 먹방은 그만 보여달라 뭐 이렇게 하시면 뭐 먹방은 안 보여드리고 뭐 했던 영상을 뭐 길게 최대한 보여달라 하면 최대한 말 안 하고 뭐 영상만 계속 보여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 보면은 그 보면 이게 약간 바벨탑 모양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삥 돌아가는 언덕이 있거든. 거기 배경으로 사진 찍었다. 들어가면 바로 앞에 딱 고추 같은 게 있잖아. 김치만 안 가봤나? 국가적으로 기억이 나겠니? 우리 이미 갔잖아요. 아닌가?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호수 있고 그 기차 같은 거 타는 데 있고 바로 그 앞에 오늘 갔잖아 9월달에 우리 간 데는 순천만 거기지 갈대밭 그쪽하고는 다르지 그쪽에서 저 무슨 문학관 있고 그 있는데 스카이워크 그 뭐 그 레일로 해가지고 자기 부상 열차처럼 해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 그거 타면 그 준지만 국가정원으로 간다, 아이가. 거기서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 작년에 간 데는 준지만 그 갈대밭 그거 갔다, 아이가. 습지. 응, 습지. 숙소 와. 습지. 숙소 그쪽에 뭐 흙두름이 뭐 저거 뭐 있는 데 있다, 아이가. 우리 옛날에 그러고 옛날에 내 조그만할 때 우리 저기 그 전망대까지 갔다 왔다, 아이가. 근데 귀셨다 뺐나? 응, 그때는 이제 그 준주만 습지 입구에서 나래시네, 지금 그 스카이워크 있는 정류장 그 앞에 그 무슨 문학관 같은 게 있거든. 작가분들 그까지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지. 오래됐다 그때. 그때니 2013년? 응, 한 오는 두 달 같은데. 그때 어디서 왔노? 왜 숲속에 온 펜션 여수 쪽으로 왔었나? 요새는 자고 보는 거 같아. 요새 펜션 저기 여수 쪽은 한쪽에 우리끼리만 너무 이야기한다. 그냥 끊자. 고맙습니다. 3,000명. 4,000명 때는 못 하겠다, 맞지? 5,000명 때는 한 번 더 하자. 5,000명 때는 진짜 특별한 걸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